자, 오늘 에코플라스틱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으로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에 다른 것을 한번 보자. 코롱인더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도 자동차 부품주다라는 의견. 그리고 역시 친환경 트렌드가 요즘 대세다. 자동차, 뭐 환경, 에너지 할 것 없이 친환경 트렌드가 최근에 핫 이슈인데요. 이것에 대한 주로서 HDC 현대 EP를 함께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플라스틱의 대안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인 코롱인더부터 좀 볼까요? 네, 대안주로 가져왔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요. 늘 그런 걸 가지고 오시죠. 네, 좀 뼈를 때리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패턴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란 관점 쪽에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또 리포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재 쪽에 또 하나의 강자 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과거부터 어떤 소재 쪽에서 산업 자재, 화학 소재, 패션, 뭐 필름 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고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산업 자재 쪽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쪽과 연관시켜 봤을 때 산업 자재 쪽에서 타이어 코드라고 그러죠. 안에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이쪽과 함께 에어백까지 같이 납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쪽은 이번에 참 얘기 많이 드립니다. 네,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부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이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나 코롱 플라스틱처럼 관련된 친환경차 부품 소재 쪽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 자재가 예전에 비슷한 매출 구조 쪽에서 확 뛰는 그런 변화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소재나 화학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실적이 상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피크아웃 가능성도 계속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 좀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좀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별화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아마 코롱인더는 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3,000억대 정도까지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95%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가 어떤 단기 피크가 나올 가능성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하반기에도 자동차 쪽에 대한 산업 자재가 실적을 끌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코롱인더를 대안주로 좀 알려주셨는데요. 뭐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코롱인더가 좋겠다. 뭐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길건우 FC께서는 코롱인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데서 이제 코롱인더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리포트 나왔을 때 이제 코롱인더 자체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타이어 코드를 얘기하는데, 타이어 코드에 아라미드를 조금 또 섞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차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중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중량을 안전하게 버틸려면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수요도 살아날 때 이 매출 자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 타이어 코드랑 아라미드, 그다음에 아라미드 자체도 이제 차량 경량화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이제 강성화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FC께서도 코롱인더 다른 데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다. 이야기를 주셔서. 네, 일단은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건우 FC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네. 볼까요? HDC 현대 EP입니다. 네, HDC 현대 EP인데 너무 기니까 현대 EP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친환경차 트렌드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재도 친환경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CJ 제일제당이랑 그 합작법 법인 설립하겠다, MOU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제일제당이랑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 이제 현대 EP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최대 컴파운딩 기업입니다.
컴파운딩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소재를 섞는 거를 컴파운딩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CJ제일제당이 당연히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포장재나 이런 것들로 사용도 하겠지만 자동차 내장재에도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친환경 트렌드를 맞춰 간다라고 하면 뭐 조금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전에 들어가는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제품들 많잖아요. 그것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건축물 마감재 중에서 불연재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법이 이제 조금 바뀌면서 6월 말, 12월 말에 두 차례 걸쳐서 화재 안전성 성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성능성을 하는 때 뭘 하냐면 단열재를 생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조금 규정이 조금 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의 단열재는 이제 한쪽 면만 했는데 앞으로는 앞면, 옆면, 측면, 뭐 뒷면까지 모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준불연 이 성능이 얼마나 좋냐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LG하우시스, KCC. 벽산 현대 EP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거래량 이런 것도 보더라도 그 기관이 7거래일 순매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이제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뭐 최근 뭐 10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순매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까지 붙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건의 FC께서는 HDC 현대 EP, 이 에코플라스틱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코롱 플라스틱 하면서 대안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서로 또. 네, 네. 여기서 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말씀하셨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쪽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볼 때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특히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 놔둬도 어떤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기능성, 그러니까 즉 좀 더 많은 어떤 공정을 요하는데 이쪽이 CJ제일제당과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막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HDC 현대 EP 좋다. 코롱인더는 고수의 영역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코프라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코프라도 근데 전에 김민수 대표님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고르고 고르다가 아마 코롱인더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고 그럼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길건우 FC의 네. HDC 현대 EP부터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 EP는 이제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조정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지금 가격대인 6,300원, 6,400원대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고점이 한 7,500원 조금 넘어서는데 정고점은 충분히 뭐 다음 분기 안으로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네. 7,500원. 대신에 이제 선정가는 항상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데 6,000원 네. 정도 예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C 현대 EP 가격 전략 들었고요. 이번에는 코롱인더의 고수의 영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네, 딱 차트만 보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직 신고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16년도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9만 원대 진입이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9만 원대부터 한 9만 5천 원대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보면서 실적 변화와 함께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롱인더의 가격 전략까지 9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신 김민수 대표님의 시각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나도 자동차 부품 부주다, 코롱인더, 고수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신고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함께 대한 주를 주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HDC 현대 EP, 친환경 트렌드, 지금 핫 이슈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